장미에 푹 빠져서 미친 듯이 장미를 구입해 심기 시작할 때에는 모든 장미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서 꽃을 우다닥 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트렐리스, 오벨리스크, 아치를 세우고 장미 덩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가지와 줄기는 과감하게 자르고 장미가 튼실한 베이스 숏을 내도록 유도했답니다. 장미는 저의 바람대로 베이스 숏을 쑥쑥 내주었고 키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미 정원에 장미가 한 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때같이 커버린 장미가 온갖 장미들로 근사해져야 할 정원의 밸런스를 무너뜨려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 장미는 제프 해밀턴인데 성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줄기가 굵고 곧아서 5월 데드헤딩 후에는 거의 2m에 육박할 정도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벨리스크를 빙 둘러 피어나기를 고대하던 꽃은 작년에도 올해도 오벨리스크 꼭대기 근처에서만 옹기종기 피어났습니다. 이런 식의 계열하면 제퍼 해밀턴을 오벨리스크에 키우면서 다른 장미꽃들을 가리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써 키운 제프를 50cm 길이로 자르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만 하지만 아깝다고 우유부단해지면 아름다운 장미 정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동가위를 이용해서 제프를 강정정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좀 줄이면 근사한 장미 정원으로 변신하리라 믿습니다. 2m의 굵은 줄기를 가졌던 제프는 새순을 내는데 오래 걸릴 것입니다. 본래 꽃이 핀 가지에 한두 마디만 잘라주면 꽃은 금방 다시 핍니다. 하지만 1.5m 정도를 자른 상태의 줄기에서는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장미 보유수와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장미 정원을 좀 더 콤팩트하게 가꾸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프를 거의 40cm의 난쟁이로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땅장미로 변신한 제프가 어떤 퍼포먼스를 펼쳐줄지 궁금해집니다. 한 송이 한 송이가 거의 완벽한 미를 자랑하는 수롭스 레드 장미입니다. 올해는 심은 지 3년차입니다. 올해 4월 2m 오벨리스크를 다 덮을 정도로 성장해서 꽃폭탄을 맞을 생각에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꽃이 작년보다도 덜 피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장미 축제 후 40cm 높이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새순이 나와서 높이 1m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냥 1년만 더 두고 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수롭스 레드는 땅장미로 키우기 위해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뽑아내 분리하고 이식 작업은 장마가 시작되는 날에 단행했습니다. 수롭스 레드의 자리에는 게아르기 우수한 필그림 장미를 옮겨 심었습니다. 장미를 보살펴 꽃을 피우게 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관상하기 위함인데 아름다운 꽃이 저 멀리 꼭대기에 피어 있으면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벤자민 브리트는 워낙 성장세가 좋아서 심은 지 1년 만에 아치를 듣고 꽃을 우다닥 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첫 해의 첫 꽃보다 더 멋지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게다가 벤자민 브리튼의 아치 아래 루키참 클레마티스와 레이니 블루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특히 레이니 블루가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 성장력과 개화력이 저조해졌습니다.
레이니 블루의 더 근사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 것도 벤자민 브리튼의 아치를 해체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벤자민 브리튼은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 수세를 가진 빨강장미입니다. 먼저 아치의 중간 부분에서 줄기들을 반토막 냅니다. 작년에 줄기에다 올해 새로 나온 베이슬 숲까지 포함해서 굵은 줄기만 해도 1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치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늦가을에 작년까지는 전부 다 밑둥에서부터 자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줄기 6개를 잘라버려도 새로 나온 굵은 줄기가 6개나 되기 때문에 아치에 태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줄기가 너무 많으면 병충해에 걸리기 쉬운 데다가 꽃의 질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벤자민 브리튼은 땅장미로 키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줄기와 가지를 쳐내고 있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을 떠받치고 있는 아치는 값싼 중국제 아치인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치를 해체해보니 벌써 다리 하나가 사가 있네요. 혹시 아치를 구입하시려는 분은 질이 좋은 것으로 사기를 권합니다. 싸서 당장 부담이 적다고 사면 결국에는 이중 부담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맞은편에는 에덴 파로 장미가 있었습니다. 에덴 파로의 자리는 겨울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일조량의 부족으로 기껏 나온 새순이 블라인드 슛으로 많이 되어버려서 5월 장미 축제 기간에 꽃을 매송이밖에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으로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치의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은 잘린 부분에서부터 1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높이 30cm 정도로 강 전정을 했습니다.